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두노. 오늘은 특집 북한산 오징어 게임 편인데, 군침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너무 재밌게 보다가 옆에 있는 예림이 언니 면상 보고 오징어 닮아서 강냉이 털어버려 지금 숙청돼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진짜 1등만 살아남는 원조 오징어 게임인 북한의 숙청 게임 역사와 지금의 핵프론트맨인 김정은이 어떻게 게임마스터가 되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북한의 원조 깐첩할아버지 김일성이의 숙청 게임인데, 초기에 소련의 도움으로 최고 사령관이 된 김일성이었지만 취약한 국내 기반 때문에 영향력이 집안만도 못하였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공산당원 10만 대군을 모은 남로당파의 리더 박한영이를 비롯한 무수한 인자들의 견제 때문에 살찔 틈도 없었던 김일성이는 평소 존경하는 스탈린 대원수에 피해 숙청을 재해석하여 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1년에 남로당파들을 모아놓고 미국의 락지들을 스캔하여 이승탈락시키는 모란봉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였는데, 이 게임의 룰은 특이하게 안 움직여도 탈락이기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 그렇게 남녀당원을 전원 탈락시켜 더 이상 할 게임이 없어지자 개빡친 김일성이는 자신이 스스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당시 김일성이의 독재정치에 불만을 품은 소련중공연합파인 태창인 윤공원 등이 김일성이가 동유럽 순방길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강회의를 장악하여 빈집을 노리는 다방구 게임을 시작하였으나, 정보를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던 빨치산 동지들의 대활약 덕분에 모두 잡히게 되며 저는 향냄새 맡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빅듀엘톤 크루가 맞다이를 받아준 마지막 공식전이었고, 이후로는 대결은 무슨 바하로 아오지 탕광행이었다고 해. 두 번째는 김정일이의 패륜 게임인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게임인데, 1990년대 노년기에 든 김일성이는 잦은 음주가무와 기품조들의 쯔압쯔압 때문에 방구 조절도 못하는 산송장이었다는데, 효자인 김정일이는 이런 아버지 빨리 저 세상 보내드리고 싶어서 말년에는 존나 반항을 하면서 영감탱이 언제 뒤지나 항상 감시를 하였다고 해. 그러던 중 1993년 비밀리에 진행하던 핵 프로젝트가 미국에게 딱 걸려 폭격당할 위기에 처하 사계책으로 아버지 김일성이는 김영삼과의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주장, 아들은 핵개발을 계속해야 한다고 또 싸웠는데, 참다 못한 김일성이는 자신의 묘향산 별장에 김정일이를 불러 후계자 그만하고 집에 갈래? 하고 말하였지만, 대가리 커버린 김정일이는 아버지에게 족밥 따졌다고 저기에 대한 무호흡패 드립을 혁명적으로 난사, 채팅으로만 봐도 개빡치는 롤패 드립을 육성으로 그것도 지하들에게 묻자 김일성이는 리얼로 뒷목 잡은 혈압이 터져버렸는데, 항상 대기 중인 주체들도 마침 휴가를 보낸 상황이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라 헬기 이동도 늦어져서 병원도 못 가고 사망하게 되었어. 하지만 최고 수석이 머무는 곳에 주체가 없다는 게 말이 들지 않고, 그 당시 묘향산 별장을 관리하던 모든 직원들이 김정일이가 죽이지 않았겠냐는 게 세계학자들의 공통적인 추측인데, 그 와중에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이 평화회담 나오기 전에 내 귀에 눌려 죽은 것이다 라며 국가를 초월하는 고인 드립을 날려 드립장인의 면모를 과시하였어. 하하, 역시 YS는 못 말려. 세 번째는 남한에서 벌어진 원정 경기로서 잡히면 진짜 죽는 죽음의 숨바꼭질 게임인데, 술래는 김정일의 처조카이자 김정남의 사촌 형님인 로얄 패밀리 이한영이었어. 이한영은 서독 및 유럽에서 유학을 하다 개돼지들도 자유롭게 사는 미국 자본주의를 동경해 북한을 떠나고자 하였는데, 우연히 들린 한국대사관의 망명을 제안받아 남한으로 월남한 이한영은 처음에는 신분을 숨기려 성형수술도 하고 KBS PD로 입사를 하여 조용히 숨어 살고 있다가, 몇 차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돈이 떨어져 김정일의 사생활을 까발리는 로얄 패밀리의 은밀한 비밀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 그 책에서 처음으로 기쁨조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며 TV 출연까지 하여 북한을 멘붕에 빠뜨렸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김정일이는 10살에서 11살의 어린아이를 보는 근근랩싱 로리폰 매니아였다는 걸 폭로하여 개빡친 김정일이는 이 새끼는 족하고 나발이고 꼭 찾아서 뇌살병원 만들기! 했어. 그래서 난파된 최정의 간첩 두 명이 해안을 타고 인천으로 침투, 집을 찾아내어 퇴근하는 이한영이의 가슴과 머리에다 총탄을 쏘아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작전에 성공한 간첩 인조는 그대로 돌아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모두가 궁금해했던 이들이 숨어 지내던 이한영의 위치를 알아낸 결정적인 이유는 그냥 심부름센터 알아보니 다 나왔다고 해. 심부름센터 당신은 대체?
다음은 지금의 핵프론트맨 김정은의 게임마스터 과정인데 2011년 김정일 사후 세계 최연소로 북한의 지도자가 된 정은이었지만 그 당시 리얼 실세는 중국의 비호를 받는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이었어. 김정일한테는 세상 깍듯하게 하던 장성택이 본인한테는 조어트 삐딱하게 앉아서 박수도 건성으로 치니 존나 빡쳤었는데 심지어 자신의 아기 고양이 미설주가 장성택 코 하였다는 루머도 돌면서 킬각만 보고 있던 중 장성택의 오른발이라 불리던 최룡해가 그동안의 장성택의 행적을 모두 밀고 하는 개자리민족 쓰레쉬를 시전하여 방심하고 있던 장성택에게 스몰까지 제목을 씌워 자택에 구금하였는데 중국의 눈치도 있고 그래도 고모부인데 설마 죽이기까지야 하겠어 하며 세상 편하게 기다리던 장성택은 눈탱이 박탱이 되어 바로 고사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짝다리 짓거나 잠깐이라도 조른 새끼들은 가차없이 지휘구하를 막론하고 인생 탈락시키는 고사포 콘서트를 매일 연결과 총 70여 명의 군장성들을 장군님 곁으로 보내드리며 이제는 유일한 백두혈통의 원탑으로 우뚝 서게 되는가 하였으나 백두혈통의 장자 김정남이와의 마지막 게임이 남아있었어. 어릴 적 개차반으로 살아 후계자에서 완전히 멀어진 김정남이었지만 장성택이 차기 지도자로 중국의 김정남을 추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후원을 반드시 없애야만 하였는데 대신 걸리면 개쪽이라 실행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김정은은 처음으로 6명 킬러를 구입하여 형의 암살을 실행하였는데 그녀는 바로 베트남 최고의 여전사라 불리는 도안티 후옹이었어. 잠깐만 이름이 후옹이래 크크크크크크 후옹은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 김정남이 다가오자 두 가지 용액이 합쳐졌을 때 신경계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VX 용액을 파트너와 번갈아가며 김정남이 얼굴에다 야무지게 비볐는데 꼼짝없이 당한 김정남이는 그대로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단 30분 만에 온몸이 굳어버리며 사망하게 되었어. 그리고 빡대가리 같이 이틀 뒤에 같은 옷을 입고 공항에 나타난 후엉은 그대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범행의 동기를 물어보자 황당하게도 자신들은 유튜브 주장 몰카 촬영을 하면 돈을 준다길래 연기를 했을 뿐이고 사람이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증언하였는데 아니 후엉아 너 이 악마고 담그던데? 그러나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상해제만 적용받아 2년 만에 석방. 출소할 때 세상 신난 모습을 보여주며 역시 동남권 최고의 킬러다운 잔인함을 보여주었고 이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 유일의 태양신으로 우뚝 서며 고생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핵게임 마스터로서 최고 존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야. 오늘은 이처럼 북조선 게임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듯이 평등한 게임을 한다 주장하지만 세상은 결국 평등하지 않고 그걸 주장하는 새끼들은 개밥같은 재난지원금이 낮으면서 지들은 화천거위로 개꼴 빨다가 지한테 평등하게 도전하는 새끼들은 대가리 깨는 게 진정한 오징어 게임의 교훈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구 뽑으면 시즌2 시작되는 거 다들 알지? 그럼 예림이 언니 얼굴 보고 오징어 먹고 싶어진 군침이는 군침이 싸악도라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